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We
우리는 고통과 어려움이 우리의 삶에
악행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곁으로 오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언제나 하나님의 상대 위로와 기쁨, 그리고 그분이 주시는 깊은 내면의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민족 분단의 상처와 여러 가지로 갈라진 우리 사회의 갈등의 아픔을 그의 아기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화해와 평화의 음성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구유에 누워계신 평화의 아기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그분의 상평화를 받고 그 평화를 마음에 품으며 형제자매들의 손을 맞잡고 서로 공유하면서 예수님께 흥상해 보여주신 평화의 길을 걸어갑시다. 주님의 평화를 이 땅에서 이루기 위해 우리 함께 나아갑시다. 하느님께서 아기가 되어 세상에 오셨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성탄의 신비 속에 씨앗처럼 담겨 있습니다. 성탄을 전한 보금서의 말씀 가운데 마리아가 아기를 포대기에 싸서 부유에 누였다는 대목을 떠올려 봅시다. 모든 것이 여의치 않고 힘겹고 궁핍한 여건 속에서도 성모님과 성유셉은 최선을 다해 태어난 아기에게 따뜻한 안식처를 제공하려 했었습니다. 우리는 멀고 아름다운 그들의 모험을 통해 우리 마음에서 태어나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아기 예수님을 우리 일상에서 영접하고 돌보고 섬기는 삶의 안식에 대해 생각할 수 있습니다.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놓여있는 아기는 우리에게 구유에 놓여있는 아기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하느님의 생모습을 보고 아기 예수님의 방식으로 세상을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구유에 놓은 아기는 하느님 나라의 생생한 표징입니다. 성탄으로 구원한 하느님의 진실한 사랑 앞에서 우리는 아기 예수님처럼 하느님 사랑의 놀라운 권능을 세상에 드러내는 작은 표징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을 갖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느님 나라의 경건한 부부가 될 수 있다는 용기를 얻습니다. 하느님의 사랑을 품은 사람은 다른 이에게 위로가 되고 사랑이 되고 희망이 되고 구원이 되는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갑니다. 신자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께서 시작하시고 당신의 삶으로 생생하게 보여주신 하느님 나라를 위해 묵묵히 일하며 그 나라 안에서 살아가는 행복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 대한 희망과 사랑으로 구세주의 탄생을 기다려오신 모든 신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아기 예수님의 위로와 평화의 인사를 전합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풍성히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사회를 구원 살피시어 모두가 성난 마음으로 성난의 삼뜻을 묵상하고 마음 깊이 새기며 삼사랑을 인생에 실천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온당 산도식 한세대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참 힘든이신 주님, 저희 동당의 단체들을 부어보시어 그리스도 강생의 신비를 체험하며 새 삶의 의미를 깨닫고 모두가 서로 사랑하며 화목하게 활동하도록 이끌어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온 세상을 주시는 아버지 하느님, 다 계신 내 성탄을 축복하며 믿음과 희망으로 드리는 이 기도를 꼭 들어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우리 마음의 눈을 새롭게 밝혀 주시어 하느님을 눈으로 뵙고 알아서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사랑하도록 저희 마음을 이끌어 주셨나이다. 그러므로 천사와 대천사와 전하품 주품천사와 하늘의 모든 군대와 함께 저희도 주님의 영광을 찬미하며 끝없이 노래하나이다. 거룩하십니다. 주님의
아버지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상에 온갖 좋은 것을 다 베풀어 주시나이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예수님께 주신 하나님의 주님의 그리스도의 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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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스도의 몸
다음에 성룡기사의 성적을 보면서 공헌하고 1월 1일에 총 8시를 시작하면서 똑같습니다. 주일학교가 될수 있는 밤샘을 두 가지 다 해주세요. 주일이 없어지는 생이기 때문에 주일학교와 밤샘을 다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구의 큰 경사 중에 하나인 사제 제도 훈식이 내년 1월 1일 화요일 오전 8시 청주 체육관에 있습니다. 체육관에 자리가 많은데 저희 중원진은 29구역에 해당이 됐고 주거청산 신자는 14명이 거기 앉을 수 있는데 참석하실 분은 신청서에 이름 꼭 써주셔야 돼요. 이름을 안 써주신 분은 원래 자리에 앉을 수가 없겠습니다. 그래서 참석하실 분은 1월 2일까지 신청서 이름 써주시고 공모를 하고 하실 분은 당일날 오전 8시에 출발합니다. 2020년 경운과 성적 후보내기를 올해까지 맞춰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신자의 기부들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단체는 회계상부를 정리해서 회장님, 총무님, 회계님 사인하셔서 통장과 함께 1월 8일까지 상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23년 운영계획서, 행사계획서를 1월 29일까지 1월 모임을 하시고 상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임 안내 보시고 공소주의사 31일 토요일 오후 4시 추천문제입니다. 여러분은 이름이 적힌 명찰 꼭좀 바라보세요. 저도 오늘 반사 보기 때문에 명찰을 봐야 아하 이분이 15이시구나 대동이시구나 대회사는 아니니까 명찰을 꼭좀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집트 이스라엘 성지순례단 모집합니다. 내년 4월 17일부터 28일까지 11박 12일로 됩니다. 방송하실 분 있으면 그냥 지르세요. 함께 갑시다. 성공으로. 지난주 200팀명 이사로 줬고 채용하시는 분이 15팀 6주기로 23,389단입니다. 여러분은 대충 이제 떡을 넣었는데 아우 떡은 지겹지 않으세요? 오늘도 떡인데 또 이게 왜 특이냐? 요번에 아주 럭셔리하고 품격이 높은 쿠키를 준비했어요. 성주의 수국대라서 장애인이 만든 거예요. 떡보다 두세 배 비싼 겁니다. 요거 이렇게 아주 이쁘죠? 장애가 없어요. 성주의 신하들은 나쁜 건지 오케이 좋은지 알 수가 없어요. 너무 이쁘죠? 선사를 듣게 목자들에게 구세주 탄생의 큰 기쁨을 전해주시고
Adik-adiknya kan sudah di sekolah yang di sekolah itu kan sudah di sekolah.